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에 들어온,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신, 내게 빛이 되시니. 아멘.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주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주었지만 여로보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뜻을 우기고 고집하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가 내게 복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중에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 나가는 이유는 이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묵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공부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오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가정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일 후에도 떠나지도 돌이키지도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서먹서먹하고 하나님 좀 낯설지만은 주님 순종하여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말씀이 나를 치료합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병든 마음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병든 몸을 일으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때로 나의 소욕과 욕망과 내 소리가 너무 커서, 세상의 가치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요라보암처럼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마다 오늘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다시 살 길이 있사오니 주님 말씀을 듣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강단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림받을 때 그 복음이 나를 끌고 가고 그 복음이 나의 가정과 기업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답답한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하여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들려졌사오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매일마다 생명의 10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예배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서약하기를 마음먹지만은 아직은 낯설고 서먹서먹하고 가정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가정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다. 지금이 너의 가정에 내가 들어가서 너희에게 말할 찬스인데 들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 이 가정예배에 대한 소원이 오늘 삼부예배 드리는 종들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가정도 주신 기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